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지난 2월 ICIJ, 즉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는 유럽 최대 은행인 HSBC에서 유출된 스위스 비밀계좌 내역을 대대적으로 폭로했습니다. ICIJ의 한국 파트너인 뉴스타파는 이 비밀계좌 파일을 분석해 여러 명의 한국인 고객을 발견하고 그들이 누구인지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삼성이라는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삼성과 연관된 스위스 비밀계좌는 누가, 언제, 왜 만든 것일까요? 최초로 공개하는 삼성 관련 스위스 비밀계좌의 비밀, 김경래 이유정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2007년 유럽 최대 은행인 HSBC의 스위스 지점 전산 담당 직원 팔치아니가 회사를 사직합니다. 퇴사하는 팔치아니의 가방에는 프라이빗 뱅킹 고객들의 비밀 계좌 정보가 담겨있는 CD 5장이 들어있었습니다. Inside the bank, all this money were coming from mafia, from narco-trafficants, from criminal activities like blood diamonds and tax evasion, of course. And all this was there without control. 팔치아니가 유출한 고객 정보는 우여곡절 끝에 2010년 프랑스 정부로 넘어갑니다. 프랑스 조세 당국은 비밀계좌 고객 정보에 들어있는 자국민에 대해 대대적인 탈세 조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는 큰 이목을 끌지 못했습니다. 이후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 ICIJ는 이 정보를 따로 입수해 세계 각국의 탐사 저널리스트들과 함께 누례 없는 대규모 공조 취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8일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습니다. All those stories in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reveal that sometimes these accounts were used for wrongdoing. 중동 국왕들과 리펑 전 중국 총리의 딸부터 마약 거래상, 패션 브랜드 리나리치 상속력까지 203개국, 10만 6천여 명의 고객 정보, 총 예치금 1천억 달러, 우리 돈 110조 원 이상 추정. 스위스와 미국, 인도 등 세계 각국은 ICIJ 보도 직후 탈세 범죄를 수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유출된 정보를 분석한 프랑스 세무 당국은 명단에 있는 프랑스인 99.8%가 세금을 포탈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BBC는 보도했습니다. Impact has been huge, actually, in places like UK or Belgium. There are even court cases going on. Some of them involving the bank directly. It has a huge impact and it's still ongoing. So we're still going to see more impact on this story. ICIJ는 유출된 스위스 비밀 계좌 가운데 한국이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계좌는 20개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세청은 지난 2월 국제 공조를 통해 HSBC 자료를 확보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넉 달이 지나도록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습니다. ICIJ 파트너인 뉴스타파는 이 비밀계좌 정보 더미에 접근해 한국과 연관된 계좌 정보를 분석했습니다. ICIJ의 한국 내 제휴사인 뉴스타파가 한국 계좌에 대한 기록을 분석 중인 가운데 국세청도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계좌 명의가 한국인 이름으로 보이거나 계좌 주소가 한국으로 되어 있는 계좌들을 중심으로 자료 더미를 하나하나 뒤졌습니다. 한국의 중견그룹 일가의 이름도 발견됐고 이전 조세 피난처 프로젝트 때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것으로 확인됐던 인물이 스위스 비밀계좌 고객으로 다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계좌 20개를 분석하던 중 정말 뜻밖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제 뒤로 보이는 삼성. 삼성의 이름이 비밀계좌 정보 더미에서 나온 겁니다. 삼성과 연관된 또 하나의 계좌, 스위스 비밀계좌의 실체를 추적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중구 태평로의 옛 삼성본관. 삼성그룹이 2008년 본관을 서초사옥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30년 넘게 그룹의 심장부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이 건물에서도 특히 26층부터 28층은 삼성에게는 성역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28층은 이건희 회장의 집무실이었고 26층과 27층엔 회장 비서실, 구조조정본부 등에서 이름을 바꾼 전략기획실이 있었습니다. 그룹의 돈줄을 쥐고 비자금도 관리했던 재무팀도 전략기획실 산하 조직이었습니다. 뉴스타파는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이 있던 바로 이 건물 26층이 주소지로 기재된 스위스 비밀계좌를 발견했습니다. 스위스에서 유출된 비밀계좌 내역입니다. 계좌가 개설된 연도는 1993년. 계좌 명의인의 주소가 서울 중구 태평로 삼성본관 26층 임원실이라고 돼 있습니다. 2006년에서 2007년 사이에 예치된 최대 금액은 19만 달러, 2억 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계좌가 개설된 93년과 자료가 유출된 2007년 사이에는 훨씬 더 큰 금액이 들어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We only know the value for 2006-2007. So yes, that means that the account could have had more money before that or even less. Or and after that, we don't know either. 이 계좌는 김형도라는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삼성 본관 전략기획실을 주소로 기재한 스위스 비밀 계좌의 소유주. 김 씨는 과연 누굴까? 뉴스타파 취재 결과 계좌 소유주인 김 씨는 전략기획실 재무팀을 거친 삼성그룹 임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93년 계좌 개설 당시엔 삼성전자의 과장이었습니다. 그 뒤 그룹 전략기획실로 옮겨 재무팀 등에서 11년 동안 근무했고 임원으로 승진해 삼성전자 제일모직 등 핵심 계열사를 거쳐 현재는 삼성중공업 전무로 일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비밀 계좌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지난달 20일 김 전무와 처음으로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내가 모르는 걸 왜 자꾸 나한테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모르고 계시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본인 이름으로 계좌가 지금 스위스에 비밀 계좌가 개설이 돼 있는데. 비밀 계좌는요. 난 저기 그 돈도 없는 사람이고. 돈도 없고 모르는 계좌다. 그러면서도 만나서 자료를 보며 얘기하자는 요청은 거절했습니다. 이 계좌에 관련해서 어찌됐건 자료 같은 게 좀 있으니까 전무님께서 이거를 좀 보시고 내용을 저희한테 카톡으로 그럼 보내주세요. 카톡으로. 카톡. 네. 아니 만나 뵙고. 네, 아 이게 저희가 이거를 카톡으로. 아 나 몰라 진짜. 네. 그러나 이 비밀 계좌 내역에는 김 전무의 여권 정보까지 기재돼 있어 관계가 없다는 그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93년 당시 31살에 불과했던 김 전무가 스위스 비밀 계좌의 고객이 됐다는 것도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HSBC의 프라이빗 뱅크는 정책상 500만 달러, 약 50억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부유층만을 고객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이 김 전무의 명의로 만들어 관리한 차명 계좌인 건 아닐까? 의문을 풀기 위해 김 전무를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삼성중공업 판교 사무실에 여러 차례 찾아갔지만 김 전무는 만남을 피했습니다. 주차장에 분명히 김 전무의 승용차가 있다는 걸 확인했는데도 회사에 있지 않다며 거짓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 저 지금 거제에 있는데. 지금 사무실에 계신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아닙니다. 그게 거제 사무실이요. 출근한 사실을 확인한 뒤 면담을 요청해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아까 제가 전화했더니 회의 들어가셨다고 하시던데. 저는 자리에 안 계신 것 같긴 한데.
취재진은 이틀에 걸친 잠복 끝에 휴일 아침 골프를 치러 나가는 김전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분명히 말씀드렸죠. 없습니다. 없는 게 전무님께 아니시면은 전무님 거는 되어 있으면 그럼 회사 계좌인 건가요? 아니요. 저는 없습니다. 그럼 회장님 계좌인 건가요? 이게 왜 그러면은 회사 주소로 그런 식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오해가 아니면 저희한테 해명을 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저는 이름으로 계좌가 아니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럼 이거 계좌 다시 대체 확인하십시오. 없습니다. 아니 보세요. 회사 주소로 지금 26층으로 되어 그는 일관되게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몰라요. 받은 게 없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왜 아니신지에 대해서 저희한테 좀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김 전무는 갑자기 취재진과의 만남을 자청했습니다. 모든 걸 설명하겠다며 자택으로 취재진을 부른 김 전무는 뜻밖의 설명을 내놨습니다. 뉴스타파가 질문을 던진 지 열흘 만이었습니다. 92년도 10월 31일 날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때에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있다. 내가 그걸 가지고 있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계좌를 물려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변경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삼성과는 무관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다는 스위스 비밀 계좌. 상식적으론 분명 숨기고 싶었을 계좌의 주소지를 왜 버젓이 회사로 해둔 것일까? 근데 일반적으로 하면 보통 집 주소를 해놓지 않으시나요? 개인 계좌인데? 아, 집 주소로 안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 회사 주소? 그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건 고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입수한 HSBC 프라이빗뱅크 고객가입 절차 매뉴얼을 보면 개인 계좌일 경우 집 주소를 기재할 것을 명시해놨습니다. 김 전무는 계좌 주소가 삼성본관 26층으로 돼 있는 것. 전략기획실로 인사발령이 나면서 HSBC 측에 주소 변경을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회사가 그러니까 사무실이 바뀌었잖아요. 예. 그러면 바뀌었는데 그 먼저 주소를 놔둘 수가 없잖아요. 뭐든지 다 바꾸잖아요. 회사 오피스가 바뀌면. 그래서 다 일괄로 제가 아마 바꾸고서는 그쪽에 바꾼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면서도 전략기획실을 떠나 지역에 있는 다른 계열사로 갔을 때는 왜 다시 주소를 바꾸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2008년 이후에도 이후에 한 기억 없습니다. 2008년 이후에는 거기서 근무 안 하셨죠? 안 했죠. 2009년도에는 수원 근무했습니다. 삼성전자 수원. 90년대 초에 거액의 스위스 비밀 계좌를 물려준 아버지가 평범한 직장인이었다는 주장도 납득하기 힘든 대목입니다. 하지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아버님도 이렇게 사실 여러 직장을 좀 뭐 다 옮겨 다니시고 좀 옛날 분들은 다 좀 고생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 군데를 좀 다니시고 그랬기 때문에 그냥 저기 직장 생활 하신 분입니다. 해외에 좀 자주 나가시는 직분이죠. 아니요, 꼭 그렇지. 옛날에 해외 누가 자주 나가요? 아니, 뭐 상사라든지 뭐 그런. 아니요, 상사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옛날에는 해외 나가는 것도 이렇게 쉽지는 않았죠. 근데 이게 제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모릅니다. 김 전무는 2012년에 스위스 계좌를 폐쇄했다며 자신의 말을 입증할 관련 서류도 모두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는 HSBC에 연락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확인서를 받아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열흘이 지난 6월 10일, 김 전무는 HSBC로부터 확인 문서를 받았다며 뉴스타파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이 문서에는 김 전무가 이 계좌의 공동 소유주 가운데 한 명이었고,
93년 9월 김전무의 단독 명의로 변경됐다고 기록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좌의 공동 소유주가 몇 명이고 누구인지, 특히 김전무의 말처럼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계좌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버님 성함은 왜 안 나오나요? 그래서 그 왜 아버님 성함을 좀 집어넣어주면 안 되냐라는 걸 갖다가 그렇지 않아서 저도 보냈습니다. 왜 포함이 안 됐냐 그러니까 그런데 그 아버님 이름을 넣으려면 지금이라도 저기 그 사망 확인서를 보내주면 자기네는 그걸 못 찾겠다 자기가 분명히 그때 그걸 있었기 때문에 이게 넘어갔는데 그걸 자기네가 서류를 못 찾겠다 그러면서. 삼성 측은 계좌에 대해 회사와 전혀 관계없는 개인 명의의 계좌라며 김전무와 같은 해명을 내놨습니다. 뉴스타파 이유정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삼성 김전무의 스위스 비밀 계좌는 정말 아버지의 유산이었을까요? 아니면 김전무의 이름만 빌린 삼성의 차명 계좌였을까요? 쉽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임직원들의 이름을 빌리거나 도용해 거액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등 불법과 탈법을 일삼았던 과거 삼성의 행태를 볼 때 후자일 개연성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 확실한 결론을 내려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데 국세청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시민보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7년 김용철 전 삼성 법무팀장은 삼성의 불법 경영권 승계와 비자금 조성, 정관계 로비 의혹을 폭로했습니다. 당시 김 전 팀장이 공개한 이른바 SDI 메모랜덤입니다. 삼성 SDI의 전신인 삼성 전관이 삼성물산의 런던과 타이베이, 뉴욕 지점을 통해 설비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구매 자금을 과다 지급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단서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문서를 김 전 팀장에게 건넨 강부찬 씨는 당시 시사인과의 인터뷰에서 1992년부터 99년까지 자신이 직접 조성한 비자금만 3천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에 드러난 스위스 계좌의 개설 시점은 1993년으로 강부찬 씨가 해외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주장하는 시점과 겹칩니다. 해외 비자금을 관리하기 위해서 스위스 은행에 삼성 직원의 이름으로 비밀계좌, 차명계좌를 만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시 삼성 특검은 해외 계좌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의혹에 대해 전혀 수사하지 않고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미국, 스위스 또는 뭐 버진 아일랜드라든가 이런 데 사업 공조를 통해서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밝혀내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아예 처음부터 포기를 하고 면제부를 주는 것이죠. 임직원들의 명의로 차명 계좌를 만들어 비자금을 관리하는 방식도 과거 삼성에서는 흔한 수법이었습니다. 2008년 삼성 특검이 밝혀낸 삼성 임직원 명의의 국내 차명 계좌는 1,199개, 액수로는 4조 5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뉴스타파는 수십 년 동안 이건희 회장 일가의 비자금을 관리했던 김인주 삼성경제연구소 사장에게 해외 비자금 계좌에 대해 여러 경로로 물었지만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습니다. 계신가요? 김인주 사장님 좀 뵈러 왔습니다. 아, 여기 계셨는데요. 저희 뉴스타파에서 왔습니다. 아, 근데... 김인주 사장님 안 계세요? 네, 안 계세요. 저 나가주세요. 삼성그룹의 2인자로서 불법 경영권 승계와 비자금 관리를 총괄했던 이학수 전 부회장도 답변이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단 제가 우리 본사에다가는 예, 한번 예. 그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예, 예, 예. 예. 지난 2월 스위스 비밀계좌가 공개되자 국세청은 언론 보도를 통해 관련된 한국인들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뉴스타파 취재 결과 계좌의 소유자인 김전무는
넉 달이 지나도록 국세청의 조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신고 대상도 아니에요. 10억 이상 신고 대상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어요. 주변에. 이거 뭐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물어봤는데 그건 아니다. 10억 이상 돼야 신고하고 부동산은? 삼성 역시 이와 관련해 국세청으로부터 한 번도 협조 요청이나 조사를 받은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뉴스타파 취재진과 만나 지난 2월 국제공조를 통해 스위스 비밀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확보했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사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의 해외 비자금 계좌 여부도 조사 대상인지 조사 결과는 언제쯤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 계좌가 정말로 그 개인의 계좌인지 아니면 삼성 회사와 연관된 계좌인지 여부도 조사를 하실 예정입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 범위가 정부 조사할 때 조사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국의 국세청과는 달리 다른 나라의 조세 당국은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HSBC에 1조 2,400억 원의 공탁금을 요구했고 벨기에는 탈루된 세금 6,700억 원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스위스는 HSBC에 510억 원의 배상금을 물렸고 브라질은 자국민과 관련된 불법 자금 4,480억 원을 동결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번만큼은 국세청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지 아니면 삼성특검처럼 제대로 조사도 해보지 않고 면죄부를 줄지 이 문제는 그동안 법 위에 군림해왔던 삼성이 이제는 법 아래로 내려왔는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뉴스타파 시민보입니다. 사격대 시합의 초기로 속으로 발로 부대기로 밀어넣더라고요. 보도용맹은 적이다. 사살하라는 명령 받았습니다. 보존을 해달라고 요구하면 할수록 농사 짓는 면적은 늘어갑니다. 그 안내 표시판 세우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가요? 그러니까 소관부서에서 예. 거기다가 그걸 그냥 국방부에 가서 물어보세요 그럼. 삼성은 부실한 삼성 특검 수사 결과에 따르더라도 전략기획실에서 무려 1,199개의 차명 계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이건희 회장의 쌈짓돈 4조 5천억 원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삼성 전략기획실에서 근무했던 임원이 스위스 은행의 비밀 계좌를 갖고 있었던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계좌의 주소가 전략기획실에 있던 삼성 본관 26층으로 되어 있지 않았다면 이 계좌와 삼성의 관계는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계좌 외에도 드러나지 않은 많은 계좌가 있을 수 있다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의문을 푸는 것은 국세청의 몫입니다. 국세청도 이 자료를 입수했다고 주장한 지 4개월이나 지났는데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제대로 조사하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성과 연관된 또 하나의 계좌, 스위스 비밀 계좌의 실체를 추적했습니다. 계좌 명의인의 주소가 서울 중구 태평로 삼성 본관 26층 임원실이라고 돼 있습니다. 회사 계좌인 건가요? 아니요, 저는 없습니다. 그럼 회장님 계좌인 건가요? 이게 왜 그러면 회사 주소로... 그런 식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삼성 임직원 명의의 국내 차명 계좌는 1,199개, 액수로는 4조 5천억 원이 넘었습니다.